자, 질문 쏴. 이건데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뭐? fx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fx는 0보다 작다를 범위로 나눠서 그린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fx지. f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그럼 어느 부분만 나와야 돼? fx는요, x값이요, y값이요. y값이요. 그럼 요렇게가 표시하면 돼. 그러면 이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밑에 쪽으로만. 밑에 쪽으로 같이 표시하면 돼, 요게. 그거를 여기 범위지, x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 그죠? 그럼 이게 알파고, 보통 이게 베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지. 이걸 표시하는 무슨 구간을 알고 싶은 거야?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x는 뭐라고? 알파고, 베타. 이렇게. 이걸 집어넣으면, 이 구간을 집어넣으면 fx가 전보다 0보다 작다고. 이해됐어? 조근은 뭐라고? x는 뭐라고? x는 알파보다 어떻게 돼? 작다. 알파보다. x는 뭐라고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고 컴파로 하는데. 그러면 요 구간과 요거를 해주니까, 요 구간이 x라는, 요 구간을 표시하는 거지, 표시를 해줄 때는. 그러면 이런 y값, 이것도 무슨 값이야? y값. 이게 뭐야? y가 여기야. 그럼 이게 뭐야? x축이야. 그럼 x축 위에 있느냐? 이거는 뭐라고? x축 아래에 있느냐? y값이. 그 x의 구간이 어디냐?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또. 이 그래프가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럼, 요거는 y는 fx지. 이건 3차 함수야, 3차 함수. 요거는,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해준 거야. 자, 3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2차 함수는 한번 구부려지지, 이렇게. 3차 함수는 두번 구부려졌지,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네. x, y가 참, 그치? y가 0보다 큰 구간은 뭐야? 여기하고 여기네. 됐어요. 그런데, 요게 뭐라고? fx가 3차 함수라고 했죠? 응? 이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집어넣으면, 이 3차 함수의 y값은 전부 다 뭘로 가야 돼? 숫자가 나오면. 위로 꺾어 올려야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꺾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꺾어줘야 돼. 세칙되게. 그럼 이렇게 되죠? 됐어요? 또. 그러니까 한 가지 배웠고, 이건 두 가지 배웠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y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야. y는 여기 안에 있죠. f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x를 절대값으로 해준 거죠. x 숫자를 전부 다 뭘로 넣었어요? 영수. 양수로만 넣는다는 거죠. 요거랑 y는 요거 fx는 이건 뭐예요? 절대값. 이 전체 y 값을 0보다 크게 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요거는 뭐라고요? 나타나는 y 값을 전부 다 뭐라고요?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x 값을 전부 다 뭐라고요? 양수로만 집어넣는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x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x로. 그냥 fx로, 그죠?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로 들어가면 안 되죠? 맞지? 그러면 요거에다가 x, 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이게 양수가 되죠? 맞지? 그게 요거 두 개예요. 됐어요?
자, 근데 그리는 방법은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자, 이렇게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써요? 요거를 Y축 위로 끌어올렸죠, 이렇게. 이걸 꺾어서. 요거는, 전체 하는 거는. 왜? Y값만 대칭으로 돼야 되니까. 0이 안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고 Y는 절대값하고, 요게 X만 절대값으로 할 때는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X가 절대값으로 된다는 것은, X가 절대값으로 된다는 것은, X값, X값 자체를 절대값으로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요거랑 그래서 이렇게 그렸으면, 요 X가 절대값이 되면 무슨 부호 반대예요? 요 X가, X가. Y는 마이너스 나와도 된다는 거죠, Y가. 네?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죠, 구간이. X가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X가 플러스 되는 게 뭘로 돼야 돼요? 왼쪽. 마이너스로 돼야 되죠. 마이너스도 플러스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여기 위에 거꾸로 붙인 게 아니라 이게 Y축 대칭이야, 이렇게. 요거를 안 그려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절대값 X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 절대값 Y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면 오,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 Y하고 절대값 여기, 여기 X하고 그럼 어떻게? XY가 대칭이죠? 아, 그러면 원점 대칭, 이게 둘 다 있으면. 됐어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대칭? Y축. 어, Y축 대칭, 뭐 있어요? 네, 여기. 아, 요거는 X축 대칭. 요거 무슨 대칭? Y축. 요 두 개가 다 되면? 원점. X도 대칭, Y도 됐으니까 원점 대칭. 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값이, 값이 전체 플러스 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올려주는 거 됐어요? 네. 아?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Y축 대칭.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체를 그린 다음에. 왜? 범위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거나, 왼쪽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요렇게 0보다 큰 요 부분을 그린 다음에, 이쪽 대칭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Y축을 중심으로. 됐어요? 요거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요건 뭐라고? X축 대칭. 둘 다 되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이거는 무슨 대칭? Y 대칭. 이건 무슨 대칭? X 대칭. 이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Y 대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죠? 그럼 X축 대칭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냐? 그럼 원점 대칭은. 이렇게 되면 다 지우고 뭐만 남아요? 1사분면만 남으면 돼요. 됐어요? 요거를 대칭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 대칭했죠? 이걸 여기다 또 반대로 대칭하면 돼.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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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Y 대칭 됐죠? 요렇게는 또 X 대칭 됐죠? 됐어요? 뭐라고요? 1사분면 그리고, 여기다 그려도 돼요. 2사분면 그린 다음에, 이걸 3사분면에 짝을 지어서, 요거, X 대칭으로. 3, 4를 그려도 돼요. 됐어요? 네. 다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